교회에 갔어요. 가서 방에서 올려놓고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. 그 기도가 하나 생각이 안 나더라고. 그래 무릎을 탁 꿇고 2초, 3초, 한몇 초, 10초 이내도 안 지났는데 탁 지났는데 내 눈에 확 보이는 거. 언덕이 있고 거기에 계단이 다 있는데 그 계단 위에 뾰족한 십자가 탑이 두개 있는 고딕 건물로 되어 있는 큰 예배당이 서가 있고 거기에 계단이 쫙 있는데 그 밑에 계단에 내가 서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 밑에 계단 밑에 서서 그 교회를 또 바라보고 있는데 내 귀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. 저기에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내려올 건데 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나를 믿는 자가 있는지를 네가 한번 물어봐라.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때 제가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내려올까요? 하고 있으니까 저 위에 사람 예배를 마치는지 막 성경책 옛날에 성경 찬송 두개 있는 걸 들고 막 내려오시더라고요. 내가 앞에 양복 있는 사람부터 먼저 물었어요. 예수님 믿죠? 이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무슨 예수? 하는 거예요. 아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, 나 몰라.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 믿습니까? 예수님 믿게 예수님 제가 물었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모른대요.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. 내가 너무 답답해서, 아니,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? 아, 몰라. 예수 몰라. 이렇게 다 내려오는 사람마다,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습니까? 예수님, 예수를 안 믿는데요. 그때 내가 사람들이 다 빠져가고 난 다음에 그 계단 밑에 서서 너무너무 울었습니다. 하나님, 어떻게 이렇게 막큰 교회 예수 믿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?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? 예수를 안 믿습니까? 그렇게 울면서 있다가 보니까 앞에 보이던 그 예배당은 사라지고요. 그 예배당에 있던 그 자리에서 지옥에서 심판하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여주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예배당은 사라지고 거기에 불 붙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 광경을 그냥 후라이팬에 그냥 살아있는 것을 튀기듯이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데 하나님, 하나님 나는 못 보겠습니다. 못 보겠어요. 하나님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눈을 감았는데도 보이는, 안볼 수가 없는. 그래서, 하나님, 하나님, 그만하세요! 하는데, 내 느낌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. 이런 음성이 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. 이런 느낌. 너도 나를 못 믿지? 이런 느낌들이, 나는 그, 믿습니다. 나는 믿습니다. 믿습니다! 그만 보여줘. 그만. 하는데, 눈이 툭 떠지는데, 방금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, 그 광경을.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. 저는 그때부터 전도를 안 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. 어느 교회 가든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다른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어요.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, 아는 이야기, 전도 이야기, 아, 또 전도하라는구나. 네,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죠?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?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? 근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안전하는 거예요. 왜 안전할까요?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. 예수를 안 믿으니까. 정말 지옥의 맛을 5분만 보여주면은, 정말 그걸 믿으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? 자기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은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?